상어는 물속에서 어떻게 짝짓기를 할까요? 상어는 짝짓기 할 때 다른 동물들이 하지 않는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컷이 암컷의 지느러미를 쾅 물어버리는 겁니다. 피가 날 정도로 꽉 문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짝짓기를 할 때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바닷속에서 짝짓기를 하다 보니 교미할 때도 유영을 해야 하는데 암컷의 지느러미를 물어 자신과 밀착시킨다고 하네요. 그럼 상어의 짝짓기 시간은 얼마나 되냐고요? 상어는 다른 동물에 비해 교미 시간이 길기로 유명한데 특히 샌드타이거 상어는 교미 시간이 1시간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붕가붕가를 오래 할 수 있는지 궁금하죠? 그건 다음 편에서 알려드림!